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아, NALCS 스프링 스플릿 플레이오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순간 말실수를 해버렸네요. 뭐 같은 날짜에 이어졌던 경기인 네. 만큼 헷갈릴 수도 있겠죠. EU와 NA는 한 몸 아니겠습니까? 아, 뭐 그렇긴 합니다. 자, 에코폭스와 리퀴드 첫 번째 경기였는데요. 와, 리퀴드가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정말 1세트만 놓고 봤을 때는 리퀴드의 경기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주에도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리퀴드가 만약 오늘 에코폭스 잡는다면 결승전에서도 이러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겠죠.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예. 하지만 이제 1경기가 끝난 겁니다. 2세트에서 2경기에서 폭스가 또 기적같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리퀴드 잡지 말라는 법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이지만 폭스의 경기력이 약간 약해졌다고 느낌이 드는 게 실제로 9주차 8주차부터였나요? 미드와 서포터를 다른 선수를 기용했는데 예. 실전 감각이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네. 실제 경기력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리퀴드는 반대로 팀워크가 너무 잘 맞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제 생각에는 화염용 쪽이었거든요. 거기서 탑과 바텀의 라인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나가려고 하는 진영도 안 좋았어요. 근데 끝까지 참고 참다가 라이즈의 진영이 갈린 틈을 타서 찌르고 들어가서 이득을 봤던 게 중요했던 거였죠. 맞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벌어진 격차를 에코폭스가 좁히지 못하고 더욱더 벌어지게 되면서 패배하게 됐거든요. 야, 정말 대단한 리퀴드였습니다. 자, 에코폭스 이대로 가면은 3-0으로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 오늘 임팩트가 갱플랭크를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갱플랭크요? 궁금해요. 어떤? 후니가 카시오페아를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몇 시간 전에 SKT 대 KSV 1세트에서 트알이 탑 카시오페아 가져가면서 큐베에 탑 갱플랭크 솔로킬 두 번 따냈거든요. 후니라면? 그렇죠. 다른 선수도 네. 아닌 후니라면 야스오를 두 번이나 꺼내고 루시안도 꺼냈었던 그 훈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느껴집니다. 탑 야스오보다는 확실히 좀 느낌이 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도 전 느낌뿐만이 아니라 탑 야스오보다는 탑 카시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아, 당연한 거군요. 예, 탑 야스오는 좀 애매합니다. 솔로 랭크에서는 강한데 솔로 랭크에서만 강해요. 이건 대회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야스오로 이긴 훈이라서 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경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신짜오로 궁극해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날아오는 것만 막으면 됐거든요. 아, 뭐 그렇긴 하죠. 자, 지금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뱀픽 확인하죠. 자, 왼쪽이 리퀴드, 오른쪽이 에코폭스입니다. 자, 일단 리퀴드에서는 갱플랭크와 트런들, 폭스에서는 자야와 진 배냈네요. 갱플 못 보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아, 아쉽겠네요. 아쉽네요. 확실히 후니의 갱플랭크는 막을만 하죠. 예. 임팩트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탱커 대결하자. 쿨하게 탱커 대결을 하자. 그리고 다르독의 올라프 일단 배냈네요. 그렇네요. 그렇다는 거는 스카너를 가져갈 확률도 높아졌다는 거죠. 자, 당연히 폭스도 그 생각 지금 하고 있을 거거든요. 풀어줍니까? 아니면 밴을 하나요? 근데 이거 스웨인도 살아있기 때문에 스웨인 밴하면 스카너 가져가는 거고 네, 스카너 밴하면 스웨인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폭스는 둘 다 여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네, 스웨인 가져가. 우리가 차라리 스카너랑 다른 거 가져갈게. 그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스웨인 가져가는 리퀴드고요. 이러면 라이즈 가져가는 게 가장 무난하겠죠. 라이즈나 사이온 가져가고 정글 하나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면 자크 가져가고 그거 아니면 스카너가 무난하겠네요. 네. 특히나 다른 선수가 아닌 다르독 케이틀린. 선수라면 오, 케이틀린 스카너입니다. 다르독이라면 자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스카너를 뽑아버렸네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라이즈를 얘기했던 이유는 라이즈나 사이온이 스웨인 상대로 라인전이 되니까였어요. 근데 그런 거 어차피 상관없다. 예. 케이틀린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애쉬로 받아치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그렇네요. 오늘 EU 경기에서 원딜이 8벤이 나왔는데 애쉬는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NA에서는 피까지 포함해서 원딜 3벤인데 애쉬가 나왔어요. 사실 작년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더블 리프트의 애쉬는 명품 중에 명품이긴 했습니다. 와, 그렇죠. 궁극기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네, 바텀에서 탑을 맞췄잖아요. 네, 세 번째 픽으로는 라이즈를 가져갔네요. 자, 그리고 스웨인이 탑을 갈지 미드로 갈지는 아직 확정 아닙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맨 페이즈. 자, 에코폭스 확정된 서폿을 자르나요? 일단 쉔벤. 그리고 패치 버전이 8.5인 이유는 플레이오프 중에 8.5 패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시작부터 8.5를 했기 때문에 도중에 버전을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리퀴드입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일단 서폿과 탑이 나와있지 않은 폭스인데요. 자, 선택은 알리스타. 알리스타 베냈습니다. 그리고 쉔을 베냈으니까 후니가 다시 한번 선픽 사이온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나르 같은 스플릿 푸시 가능한 챔피언 가져가겠죠. 자, 그러면서 폭스 마지막 밴인데요. 탐켄치. 그쵸, 스카너 입장에서 굉장히 성가신 챔피언이기도 하고, 탐켄치가 있으면 애쉬의 생존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어그로 핑퐁의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리퀴드도 마지막 밴입니다. 추가 서폿 밴을 하나요? 아니면 탑 쪽으로 가나요? 이거 리퀴드가 쓰레쉬나 아니면 레오나도 의외로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쓰레쉬 레오나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온 가져가는 것도 괜찮죠, 리퀴드? 저 지금 살아있고요. 그리고 폭스에서는 브라운 픽했고. 자, 리퀴드 어떤 선택을 하나요? 애쉬니까 잔나도 가능은 해요. 근데 잔나가 아니라 지금 쓰레쉬 락인 했습니다. 무난하게 쓰레쉬 쪽으로 갔네요.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다면 레오나도 가능은 했지만 브라움이기도 하니까 쓰레쉬를 가져가면서 좀 더 바텀에서 여유를 두었고, 사이온이 아니라 오른? 상대가 브라움이지만 확실히 오른은 의미가 있어요. 오른의 궁극기로 상대방의 방패를 반대쪽으로 꺾어버리기만 해도 의미가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막아주는 방어력이 약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방패가 잘못 빠지게 되면 오른의 궁극기로 쓸어버릴 수도 있고요. 예. 자, 오른까지 마무리하는 리퀴드. 야스오요? 이게 다른 팀이 아닌 폭스가 올려놓은 야스오라서 진짜 고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농담처럼 안 보인다는 게 더 무서운 건데, 무난하게 앞라인 교환 구도를 그릴 것 같네요. 네, 초가스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상대방 조합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저런 조합 상대로 야스오 가져가면은 한타 때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주안이한테 몇 대 맞다가 스택 쌓이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승리했던 게임에서도 야스오가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겼었거든요. 근데 상대가 리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 그리면 안 되겠죠. 그게 야스오의 정석이에요. 야스오가 말리면 집니다. 야스오가 흥해도 집니다. 아무것도 못하면 이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야스오가 잘 풀리면은 본인의 힘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오, 그리고 지금 미드 쪽에 오른이 계속 배치가 되어 있는데, 설마요? 픽을, 네, 픽을 아마 바꾸는 게 관전에 표시가 안 된 걸 수도 있겠죠. 가끔씩 오류가 나오거든요. 일단 뒤쪽 배경에는 오른이 탑 쪽으로 가 있습니다. 미드 오른 아닐 거예요. 예.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바뀌었네요. 그리고 미드 오른을 간다는 거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생각보다 라인전이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오른 입장에서. 네. 이것저것 다 날아오면은 끔찍할 것 같습니다. 저 날아오는 거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예전처럼 갱킹을 피할 수도 없거든요. 자, 지금 팀 리퀴드와 에코폭스 선수들의 개인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번에는 에코폭스가 승리하면서 1대1로 스코어를 맞춰줄지, 아니면 팀 리퀴드가 한 번 더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0, 3대0까지도
한번 노려볼지. 자, 일단 헤드코치들이 선수들과 올레한테, 길게 얘기를 나누는군요. 예, 올레한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초반에 초반 이후에 운영까지 전부 다 올레와 뭔가 맞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기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인베이드 한번 노려보나요? 그리고 보통 이쯤 되면 헤드코치들이 악수하고 빠져야 되는 건데요. 계속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인게임 관련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뒤에 있는 이제 저 진행해 주시는 분이 이제 어깨 툭툭 치면서 빨리 가서 악수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설마 하는 건데 이게 방이 깨졌을 수도 있어요. 방이 깨져가지고 다시 방 파서 똑같이 뱀픽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달되는 예. 상황에 의하면 챔프 선택 딜레이 이슈가 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방 깨진 거 맞는 거 같네요. 예, 아마 관전 버그가 아니라 예, 방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스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것 같아요. 가끔 있습니다, 솔로 랭크에서도. 예. 예, 여러분 버부분 대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금방 해결될 겁니다. 아, 더블리프트 진짜 매년 잘해지고 있네요. 선수가 이쯤 되면 원래 나이도 나이고 반감기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신기합니다. 계속... 피지컬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 더 노련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대단하죠. 자, 에코폭스 쪽에서도 예, 일단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뭐 큰 이슈가 아니라면, 만약에 진짜 픽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뭐 다시 이제 뱀픽을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보통 스크림에서는 챔피언이 없어서 방을 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참 가관이거든요. 아, 가관입니까? 예, 실수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워낙에 단순하다 보니까 일단 챔피언이 없으면 티모나 가렌 같은 거를 픽해버려요. 그리고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거 티모가 아니라 뭐 레넥톤이에요, 레오나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에 딱 다시 뱀픽을 해야 되는데 네. 실수로 그 챔피언을 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방을 깨고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그걸 한 두세 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헛웃음이 나오죠. 자, 그리고 네, 결국 별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됐나 보네요. 헤드코치 낙수하고 들어갔고 양팀 픽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군요. 자, 관중들도 선수들 힘내라고 더 크게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이 얼굴 약간 미화된 것 같은데요. 자, 인게임 들어갑니다. 네. 에코폭스만 저런 거 가지고 있네요. 그렇긴 하네요. 자, 블루가 리퀴드, 레드가 폭스입니다. 이거 에코폭스! 에코폭스! 에코폭스 한 명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구단주 아닙니까? 릭폭스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 저 예. 목소리 녹음 못하겠습니다. 예. 저는 얼굴만 마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일당백의 사나이. 그리고 앞에 있을수록 보통 마이크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마이크에 대고 얘기한 걸 수도 있겠네요, 진짜. 릭폭스님이라면. 어떻게 한 명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게감이 다르죠? 느낌이 있어요. 예. 일단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지금. 예, 확인은 안 됐어요. 저희의 추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는 초반에 에코폭스 공격을 들어가면서 팀리퀴드 알리스타 올레를 끊고 시작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진 않네요. 자, 이승희씨는 먼저 위쪽, 일단 블루 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스카너는 레드 쪽, 양쪽 다 위쪽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카너가 그냥 혼자 정글을 돌면서 아군의 탑과 바텀의 라인을 푸시할 수 있게 각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후반부터 라인 압박 세게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스카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 정글은 맞는데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스노우볼을 굴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라인을 밀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요, 두 네.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내가 초반에 아무것도 못 해줄 거니까 라인에서 알아서들 잘해라. 그 외에는 내가 초반에 카운터 정글 갈 거니까 라인을 밀어랍니다. 근데 스카노기 때문에 전자의 확률이 매우 높겠죠. 나는 6레벨 찍을 때까지 정글만 돌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갱 대신에 처음에 어드밴티지 약간만 줄게. 알아서 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매날리기로 스카노 위치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NALCS에서 7승 0패를 자랑하고 있는 스웨인. 어마어마하네요. 예. 2018년만 계산해서 7승 0패가 나온 거예요. 이유는 15연승 했었고요. 자, 지금 카정 들어왔고 피닉스까지 지원해주면서 칼날불이 쏙 빼먹었습니다. 자, 초반에는 기분 좋은 시작을 하고 있는 폭스예요. 다루도교 확실히 정글 동선이 매번 느끼는 거지만 날카로워요. 예. 챙길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챙깁니다. 북미에서 CS 가장 잘 먹는 정글로 누구냐면은 세 손가락 안에 꼽히거든요. 아, 그럼요. 자, 서로 딜교환 당겼죠? 네, 하지만 이거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딜교환은 아니었죠. CC도 부족한 데다가 마나도 애매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 체력을 좀 더 깎아준 쪽은 포벨트의 스웨인이었습니다. 자, 또 오랜만에 등장한 애쉬가 지금 바텀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스카노 한번 미드갱 가보나요? 마침 와도 없거든요? 빙 돌아서 스카노 미드. 자, 지금 아, 근데 포벨트 눈치 빨라요. 이쪽으로 싹 빠졌네요. 그리고 그동안에 토니가 일단 상대 정글 들어가서 스카노 위치 확인하기 위해 와드를 설치하고 나오겠네요. 아, 임팩트가 위쪽에 업다폴 나왔죠. 자, 그거는 당연히 오대 미드 쪽? 이거는 라이즈 입장에서 기분 매우 나쁜데요? 예, 오자마자 맞은 거잖아요. 예. 다소 안일한 순간이동 위치였고 오자마자 세게 한 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맞은 거 집에 가서 회복하고 오기에 순간이동이 없기 때문에 더 크게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포벨터는 반대로 저 웨이브 챙기고 나서 귀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다루독도 상대 정글 들어가서 위치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 계속 들어가서 괴롭혀주고 있는 다루독이에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탑에서 초가스가 라인을 미는 턴이 되었고 피닉스가 귀환해서 아이템 먼저 사왔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죠. 아, 그리고 와드로 지금 눈 뜨고 뺏기고 예, 있거든요. 엑스미스 하나요? 예, 이거 지금 오른이 CS 버리고 왔거든요. 오른 왔거든요. 자, 예, 그만큼 와요? 힘을 준 겁니다. 오른 와요. 자, 다루독 빙빙 예, 돌고 근데, 예, 이거 오히려 임팩트. 와, 잘 피했네요. 자, 결국 서로 체력적인 손해만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리퀴드가 일방적으로 손해봤습니다. 임팩트 CS 많이 깨졌어요. 오, 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동. 와, 타이밍이. 오. 예. 아, 근데 아드리안이었네요. 충분히 올만하죠. 전투 토니가 바로 쓰는 줄 알았는데.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 방패가 또 방패. 아니네요. 네, 네, 방패를 앞쪽에 딱 놓고 올레가 네. 많이 맞았죠. 일단은 폭스가 방금 딜교환으로 스펠상의 이득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기세는 잘 잡았습니다. 예. 먼저 상대방 귀환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더블리프트가 이대로 가면 내가 손해다. 매날리기로 정글 위치 확인했는데 스카너 적이 보이면은 가고 싶지 않나요? 스카너 적이 보이고 올레가 당장 못 온다면은 좀 부담될 텐데 상대방이 어차피 귀환할 것이다. 그냥 타워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빠르게 미니언 정리하고 귀환할 것 같네요. 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냥 CS를 챙기는 쪽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오, 그리고 브라운 방패가 마치 스웨이 트래쉬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착각했습니다. 저는. 예. 순간적으로 뒤로 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케이틀린이 때리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 방향이었다는 거. 뭐 어디로 들어도 뭐 딜은 다 들어갑니다만 이 방패가 적을 막아주진 않거든요. 적의 딜을 막아주지 아군의 딜이 안 들어가게 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케이틀린도 복귀하고 그대로 용쪽부터 가네요. 저 라인 관리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바텀으로 뛰는 게 아니라 빠르게 용으로 뛰었고 바다용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라인전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 폭스기 때문에 바다용의 회복량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군요. 무난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독 6레벨 찍었죠.
갱 타이밍 나옵니다. 지금 전멸 누가 없냐 체크할 것이고 올레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었어요. 전멸 없는 거 알고 있을 거거든요. 자, 카운터 정글은 예, 라이즈가 귀환을 하긴 했는데 애매하거든요. 예, 결국 수정만 뺏고 다시 빠지네요. 갑으로 순간이동 복귀하는 임팩트입니다. 자, 후니가 엑스미치 위치 봤어요. 이거 냠냠냠냠 그렇죠. 가차 없죠. 네. 원래 이게 내 거 먹는 것보다 남의 거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내 돈 주고 먹는 아이스크림보다 한 입만 하게 더 맛있어요. 아, 네. 부디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많이 당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네, 저도 많이 당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꼭 한 입만 하고 절반 먹는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많죠. 그래놓고 네. 뭐라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입에 한국 들어있어가지고 말 제대로 못해요. 아불글글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혀에 붙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나쁜 녀석들. 일단은 다르독이 계속해서 라이즈가 푸시하고 있으니까 상대 정글 들어가서 위치 확인하고 있고 이게 의미가 있는 카정이 되고 있는 게 정글러 CS 차이 나고 있습니다. 세주안이 아직도 6 못 찍었어요. 스카너는 이미 6 찍은 지 꽤 됐거든요. 그렇죠. 자, 수정화살, 수정화살. 오우, 전멸이. 우와. 아니 근데 바텀에서 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맞았거든요. 예. 상대방을 섬찟하게 하는 타이밍에 쏜다는 거죠. 피닉스도 당황한 거예요. 예. 오우, 깜짝이야 이렇게. 예. 원래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면요 아군 렉 사이 이동하는 거 보고도 전멸 씁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오. 옛날에 페이커 선수도 그런 영상 하나 있었어요. 오, 그렇군요. 렉 사이가 궁극기로 지나가는데 뭐 날아오는 줄 알고 전멸 쓸 수 있습니다. 집중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수정화살 기분 좋게 한번 날린 떠밀이었고요. 자, 케이틀린의 한 방 한 방 들어오는 견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탑은 큰 사고는 없죠. 조용합니다. 네, 탑은 그냥 계속 이 상황 유지해요. 어느 쪽 정글러가 와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가만히 CS 먹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딜견 한번 하는 거고 거기서 딜견 이득 보면은 한번 끝장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임팩트 여기까지예요. 물에서 들어가면 후니의 저항도 만만치 않거든요. 천천히 후니 스킬 빠지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근데 후니의 체력보다 본인의 마나가 먼저 달면은 거기까지인 거고요. 그렇죠. 탱커끼리의 딜견은 원래 그래요. 체력이 먼저 빠지냐 마나가 먼저 빠지냐죠. 보통 상대를 잡느냐 마느냐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교환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나마 아직까지는 킬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저희가 좀 지나면은 이제 서로 찾아도 안 봐요. 뒤로 가서 미니언 정리할 때가 최악의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거 어? 네. 근데 이게 자, 예, 스카노가 그렇죠. 됐는데. 스카노 스카노 자, 와 수정화살. 와 이거 예 오른도 와서 오른도 와서 근데 오른 궁이 근데 맞지는 않았어요. 예. 연계가 안 되는데 다르독 마무리. 와, 더블 리프트 대박이네요. 이게 후니까지 이게 말이 되나요? 오, 그리고 피닉스까지 잡혔습니다. 네, 터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싸움이 될 거라고는 좀 상상을 못했는데. 네, 이렇게 돼버리네요. 바텀에서 CS 먹으면서 판을 다 만들었어요. 네. 와, 폭스의 보티오는 뛰어갔는데 더블리프트는 싸움 열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궁극기 사용하고 쿨하게 라인 밀면서 이득을 극대화시켰죠. 네, 애쉬 뽑은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뽑는 거군요. 그렇죠. 작년에도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더블 리프트 애쉬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미니맵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싸움 붙었고 쐈습니다. 이미 쐈습니다. 우와. 이미 쐈어요. 예. 예. 그리고 다르독이 당황했죠. 깨트루키스가 예. 땡긴데 갑자기 안 풀려요. 3초짜리니까. 예. 임팩트의 궁극기가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상 3.5대 3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3.5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군요. 라이즈가 체력이 많이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딜을 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눈 딱 뜨니까 세 명이 잡혀있는 복수입니다. 한 와. 번에 대량의 득점을 취하고 있는 리퀴드였습니다. 네. 분명히 탑도 정글도 지금 CS의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골드는 리퀴드가 앞서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거는 아까 전에 라이즈의 전멸을 뺐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한 아, 그것도 그렇네요.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더블리프트 궁극기 각도도 너무 좋았던 게요, 바텀 라인에 도착해서 쏜 게 아니라 2차 타워 쪽에서 쏘면서 스카너가 피했더라도 라이지가 맞을 수 있을 법한 각이었습니다. 와, 거기까지. 야, 몇 수 앞을 보는 거죠? 거기까지는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거지만 각도가 정말 좋았네요. 예. 그것까지 계산해서 쏘면은 기계죠. 예.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귀환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죠. 예. 예. 그거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예, 알파고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 쪽. 자, 서로 들기환 들어갔고요. 예. 오, 뒤에 또 못 지나갔어요. 네, 이번 것도 포멜터가 연계한 거였어요. 연계한 거였어요. 더블리프트 맞들였네요. 그리고 스카노입니다. 스카노입니다. 자, 피닉스도 예. 혼자가 아니라는 근데 거죠. 근데 아래 세주안 있어요. 오, 다 와요, 와요, 다 와요. 다 와요. 라이즈 존냐 써가지고 그동안에 딜 존 안 되고 다르독. 자, 올레가 빼줬고요. 예. 다르독 버텼어요. 다르독 버텼고 후니. 아, 와, 마무리. 네, 그리고 케이틀린도 옵니다. 이거 임팩트 살아갈 수 있나요? 임팩트까지. 네, 또 킬은 케이틀린이 챙겼습니다. 화살 빗나가니까 이번에는 바로 리퀴드가 손해보네요. 아, 그렇네요. 야, 한 번씩 주고받는 그런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미드에서는 양팀 다 CC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예. 한타 때 CC 한번 잘못 당하면은 풀리질 않네요. 그러면서 마침 옆쪽에 용도 있었습니다. 예, 바람 용도 챙기고 있는 에코폭스고요. 뭐 그냥 안 주나요? 어, 근데 옆에 상대가 예. 많은데요. 강타 있어요. 이거 뺏기 힘들죠. 예. 어, 리퀴드 예. 오우. 더블리프트의 포지션에 와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폭스가 가서 한번 끊어낼 수 있었죠. 네. 그 더블리프트 아이템 보시면은 지금 정수학 탈자가 하고 있어요. 무조건 더 쏘겠다는 거고, 여기서는 포벨터가 일부러 라이즈가 미니언 먹게 내비두고 있었어요. 애쉬 궁을 쐈으니까. 근데 피닉스가 그냥 딜교환하러 갔고 결과적으로 애쉬의 궁이 빠지게 되었죠. 이후에 연계에서는 라이즈가 빠르게 존냐를 쓰면서 스웨인이 딜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오는 챔피언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후니의 합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추가적인 챔피언의 죽음까지도 이어지게 됐죠. 탑과 정글이 전사한 팀 리퀴드였습니다. 자, 킬스코어는 3대2. 골드상으로 차이 없어요. 팽팽합니다. 경기는 완전 팽팽하고, 보통 애쉬를 가져가면은 바텀 갱킹의 궁극기 사용하는 법이거든요. 더블리프트는 계속해서 미드에 쏘고 있네요. 또 궁극기 돌았습니다. 자, 언제 날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싸움 나면 쏠 거예요. 네. 지금 한 미드로 세 번 쐈는데 두 번은 맞고 한 번은 빗나갔습니다. 맞을 확률이 6할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일단 올레 포위 당했죠? 딱 걸렸죠? 예, 포위 당했죠? 포위 당했죠? 더블리프트? 맞추긴 했는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아기 등전 스매시 들어가요! 이거는 피닉스가 막아주려다가 본인이 죽었죠. 그러네요. 알텍이 뒤에서 고드름 맞아버렸으니까 본인이 어그로 끌어줬는데 그대로 너 일로와. 세주안이가 와서 라이즈 제압해버렸습니다. 예. 와, 이게 이렇게 이어져 버리게 됐네요. CC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임팩트. 와. 이거 근데 스웨인도 있어가지고 다르도 빨리 전멸 써야 되고 후니 전멸 써서 도망갈 수 있나요? 아, 전멸 써는데 별로 멀어지지가 않았어요. 예. 한 번 더 얼고. 이거는 도망가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에어본 잘 맞췄어요. 자, 그래도 임팩트가 전멸까지 쓰면서 도망갈 붙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나요? 침묵. 후니 진짜 잘 버텨요. 아, 못 잡혔어요. 그 제압도 빠졌고 이거 라이즈 오자마자 위험해요. 왜 여기 세 명이 있는 곳인데 굳이 왔네요. 여기가 아닌가 본데. 네. 빠른 퇴근. 이런 원래 빠른 퇴근은 좋은 얘긴데 이 차가 식기 전에 돌아왔네요. 아, 그렇네요. 차가 우려나기도 전에 왔습니다 지금. 예, 붙자마자 바로 왔어요. 티백 차가 우려나기도 전에. 예, 아,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 또다시 한타에서 팀 리퀴드가 재미를 보면서 약간이지만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다시 보죠. 여기서 임팩트가 과감하게 솔방울 타고 넘어와서 그냥 싸움을 걸어버렸습니다. 다르독은 당연히 전멸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후니가 봐주다가 물려버렸어요. 그리고 스웨인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끌려가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잡히는 그림이었고 여기서 순간이동으로 피닉스까지 왔거든요. 네. 왔거든요. 왔는데 바로 앞에 어깨형들 두 명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는 턴이 바텀 쪽으로 가겠는데요. 양팀의 바텀 이거? 와 전령 소환은 좋았네요. 네 결국 밀어냈습니다. 양팀의 바텀타워 체력이 이제 한번 노려서 밀만한 상황이고 피닉스 무빙은 좋아요. 무빙은 좋아요. 빡 피해요. 그리고 다루도 와요. 다루도 와요. 이거는 스킬이 제대로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진짜 무섭네요. 네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죽진 않았습니다. 전멸도 안 쓰면서 잘 피해냈군요. 자, 전령은 2차 포탑까지 박았고 이제 제압이 되겠습니다. 애쉬 궁이 근데 진짜 무섭네요. 네. 잠깐 딴 생각하면 날아와요. 후니 로밍. 자, 근데 이게 더 네. 이어지나요? 이게 스카노가 꿰뚫. 잘 빠져 나갔네요. 예, 하지만 전멸. 먼저 뭉쳐서 상대방 스펠 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득이죠. 그렇죠. 후니가 탑라인 밀어놨고 로밍 가면서 돈 손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애쉬의 궁극기가 빠진 데다가 다른 챔피언들이 미드의 중심 미드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바텀 타워도 에코폭스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라이즈가 미드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다르독은 바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 포탑 데미지 누적되고 있고요. 더블리프트. 더블리프트. 네, 마나 없어요. 더블리프트. 아! 이번에는 예. 깔끔하게 뒤를 잡아냈네요. 이거 리퀴드 신은 내는데 분위기 이상해졌죠? 그렇네요. 자 미드 포탑까지 밀렸고 지금 1차 포탑이 모두 밀린 리퀴드가 됐습니다. 네, 본인들이 신은 내고 있는데 전라인이 압박당하고 있어요. 약간 제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는 그런 그림이네요. 신내는데 돈은 상대가 챙기고 있거든요. 리퀴드는 여기서부터 천천히 다시 운영하면서 타워를 밀어내는 데 집중을 할 것이고 폭스는 이대로 계속해서 라인 푸시하면서 상대방이 타워 밀려고 할 때 힘을 한번 모아주겠죠. 자, 후니는 계속해서 탑 웨이브를 밀어 넣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용 이제 나올 거고요. 일단 또 이번에 대지용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싸우느냐 마느냐긴 한데 리퀴드도 싸울만은 해요. 하지만 폭스가 오히려 더 바랄 것 같긴 하거든요. 라이즈도 투코어 나왔고 스웨인이 레벨은 라이즈보다 높지만 수은장식기 올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탑 오른 오른보다는 일단 지금 초가스가 강하거든요. 체력바 보세요. 초가스 촘촘합니다. 촘촘하네요. 네. 자 먼저 이거 라이즈 머니까 라이즈 머니까 알텍 자, 알텍 들어가는데요. 알텍 버틸 수 있나요? 그 피닉스 오른 궁극기 날아가요. 피닉스 자 일단 빠르게 빠지곤 있어요. 네. 피닉스는 살아나갔고요. 자 일단 손에는 알텍의 전사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너무 허무하게 리퀴드? 죽었어요 알텍이. 방금 올레가 전멸을 사용해서 건 것도 아니고 걸어가가지고 알텍에게 사슬채찍 맞춰버렸거든요. 그리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러게요. 대지용도 리퀴드가 가져갔습니다. 한타 때 폭발력 팀 리퀴드 엄청나고요. 다시 한번. 네. 코벨토가 이런 교전에서는 절대 강자죠. 예. 근데 뒤에 앞뒤로 순간도 다 와요. 다 와요. 근데 포지션 때문에 후니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군 살리기 위한 순간 이동이었어요. 너네 오지마 하면서 상대방 딜러진 쫓아내는 좋은 순간 이동이었죠. 네. 그 의도했던 아군 지키기는 성공. 조심해야 겁니다. 됩니다. 피닉스 조심해야 돼요. 전멸 없거든요. 그렇죠. CC 맞는 네. 순간 바이바이 할 수 있어요. 피닉스 우와! 아! 사격 좋고! 네! 타워도 깨졌고! 앞에서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 대가를 치렀네요. 네. 살고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예, 이거 아프죠? 하지만 역으로 스카너. 역으로 엑스비시 잡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그리고 후니. 후니가 앞에서 다 밀어냅니다. 자, 파열 들어갔고요! 후벨터까지!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걸 후니가! 그렇죠, 옆에서 후니가 가만히 보다가 상대방 스킬 다 빠지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데미지는 맞아주고 딜로 잡아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알텍의 귀중한 전멸이 허무하게 빠졌는데요. 그렇네요. 이거 바론 가나요? 자 일단 위치는 위치상으로는 바론인데 이게 라이즈가 부활하면 순간이동으로 올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 바로 오고 있습니다. 네. 라이즈 봐야죠. 라이즈 우와 챙길 수 있겠네요. 네
이번 경기 훈이 장난 아닌데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게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다시 보죠. 이거는 피닉스가 조금 실수를 해버렸어요. 앞라인을 잡고 있으면 안 됐는데 앞라인에 있다가 그대로 오른의 스킬과 쓰레쉬의 스킬에 붙잡히고 말았죠. 그리고 여기서 리퀴드가 그냥 빠져도 됐지만 자연스럽게 원래 사용 선고 맞으니까 다 같이 뒤돌았고 CC 연계하면서 잡아내려 그랬는데 브라운과 스카노의 완벽한 스킬 사용 때문에 상황이 뒤집히게 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 후니의 존재가 의미가 생기게 되었고 후니가 그대로 CC 맞추면서 들어가서 상황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킬 스코어는 8대 6으로 팀 리퀴드가 앞서지만 골드는 2,500골드 정도 폭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리퀴드가 살짝 욕심냈어요 결국에는. 네. 그리고 그게 화를 부르게 됐고요. 사용 선고 맞춰도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챔피언 데스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바론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바텀 라인이 미는 라인이니까 리퀴드가 미드 바텀 쪽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폭스는 탑에 라이즈 보내면서 오른 뚫어내라고 명령을 내렸죠. 네. 자, 후니는 바텀에서 라인 넣고 있고요. 일단 오른이 최대한 버티면서 시간은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후니가 분명히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마냥 유리한 것 같진 않습니다. 에코폭스가 바론을 챙겼지만 마냥 유리하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로 라이즈의 레벨이 생각보다 많이 났거든요. 미드라이너고 솔로라인을 먹여줬는데 상대 미드보다 레벨이 하나 낮아요. 그리고 이니시? 어? 이니시? 자, 버렸고 네. 아드리안은 아드리안?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 있나요 아드리안? 자, 결국에는 네, 포벨타 들어가서 포벨타 들어가서 오? 다 빠져나갔는데요? 우와. 네. 그리고 그동안에 탑과 바텀 탑과 바텀 왜 네, 포탑 당연히 밀리는 거죠? 네. 다 뚫어내죠 운영으로. 이야, 리퀴드가 미드에 한번 힘을 줬는데 그거로는 득점하지 못했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게 됐습니다. 요. 리퀴드가 일격을 날려봤는데 상대방이 너무 잘 피했습니다. 예. 생각보다 단단하고 생각보다 잘 피했어요. 야, 후니는 잠시 음악 감상 중이었고요. 예. 와, 보벨토가 와, 여기서... 이거를 솔로킬 따나요? 야, 야 미쳤는데요? 후니. 아니, 스웨인을 그리고 사실 스웨인이 아이템을 너무 오랫동안 안 사왔어요. 심지어 후니가 바텀에서 어그로 더 끌었으니까 미드 2차 타워까지도 손쉽게 가져갔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탑은, 끝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끝이 압박, 아니에요. 3명 압박입니다. 자, 미드 억제기 앞쪽 포탑은 밀리는 거고요. 네, 이거 후니가 다 만들었죠? 네. 스웨인 잡으면서 미드 억제기 타워 체력 다 깎아냈고 마무리했네요. 그리고 바텀에서 후니가 밀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직도 바론 버프 남아있고요. 억제기 밀린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억제기 못 밀어도 폭스는 만족할 거예요. 근데 미드? 미드? 마무리했네요. 미드 밀렸고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자, 미니언들이 열심히 억제기 때리고 있고요. 라이즈 쪽에 빠져있으니까 이거는 밀어내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애쉬가 와서 쏴요 쏴요 쏴요. 근데 초가스가 맞는 거라서 예,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밀고 죽으면 문제 없죠. 그럼요. 네. 고생했다. 예. 그냥 밀고 죽어. 문제 없으니까요. 그 사이 위쪽에서는 라이즈 폭스가... 라이즈 잡는 건 그래도 좀 의미 있죠. 아, 정렬로 아... 빠졌습니다. 이거는 후니가 죽어도 된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민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폭스가 이득을 너무 크게 봤어요. 이거는 그냥 파열 맞추면서 그대로 들어가서 데미지 넣고 잡아낸 거죠. 네, 침묵 걸고 때리고 한 대 더 치고 냠냠냠. 와, 완벽했습니다. 예, 아주 맛 좋은 까마귀 고기였네요. 이거 애쉬잖아요. 애쉬에다가 스웬이잖아요. 후니 못 죽입니다. 한타 때 후니 못 죽여요. 돌가붙기는 후니는 못 잡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거 리퀴드가 한타 이기려면은 케이틀린이랑 라이즈 시작하자마자 제압해야 돼요. 그리고 폭스 이번에 경기 끝내려고 라이즈 영약 써왔죠. 자, 이번에 힘을 한번 제대로 줘서 끝낼 수 있나요? 네, 후니도 빠르게 탑라인 복귀하고 있네요. 예, 남은 억제기가 저거밖에 없고 억제기 앞쪽 포탑 아까 깼거든요. 굳이 바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리퀴드는 빨리 막으러 와야죠. 근데 막을 수 있나요?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용 선고 맞춰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상대방 끌어들이면서 때려야 되는데 이거 위험해요. 이거 앞에서 후니가 탱킹 충분히 하거든요. 예.
그 사이 딜러진들은 후니 하고 있습니다. 후니 잡아내고 후니 궁극이 빠졌어요. 후니 궁극이 빠졌어요. 그리고 오. 앞에서 스웨인이 존이 아직 있어요. 스웨인 존이 있어요. 와 제대로 뛰었어요. 야 이거를 밀어내네요. 오 자, 잡아내나요 라이즈? 전멸 쪽. 피닉스 잡았어요. 이거를 싸워서 이기나요? 와 대단하네요. 결국 포벨토가 들어가서 적 딜러진 딜 제대로 못 넣게 만들었고 후니를 녹이니까 밀어낼 수 있네요. 그렇죠. 후니가 죽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오래 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포벨터가 시간을 끌었어요. 예. 심지어 조냐를 쓰지도 않고 앞에서 어그로 정말 잘 끌었죠. 그리고 이후에 임팩트의 궁극기까지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초 억제기를 한번 지켰습니다. 이거 근데 올래? 예, 올래는 죽었어요. 임팩트도 위험하죠. 자, 깨끗이 연계되면서 체력 쭉쭉 깎입니다. 사실 방금 한타에서 아드리안이 알텍이 딜을 제대로 못 넣었거든요. 딜을 제대로 넣을 수 있다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임팩트는 전멸까지 쓰고 전사했어요. 아, 잘 한번 막았는데 나가서 손해를 보고만 팀 리퀴드입니다. 자 리드로 쭉쭉 들어오고 있는 폭스예요. 지금이 굉장히 위험하죠. 폭스는 탑 억제기 밀다가 라이즈 궁극기 써서 미드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 아니면 이대로 빠져서 바론 노리겠네요. 아, 지금 바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아 초과스 덩치가 야 무시무시하죠. 예. 스카너 자 억제기 밀었고 폭스 무리하지 않고 빠집니다. 3억제기가 모두 밀려있는 지금의 팀 리퀴드예요. 그냥 뒤 이니시? 어? 이니시? 자기 네! 애매해요! 오? 애매해요! 공간의 구성 다 타고 가지 못했어요. 리퀴드는 더 애매해요. 애쉬 멉니다. 오른도 안 왔어요. 네. 이거 잘렸습니다. 아... 네. 이거는 콜이 엇갈렸어요. 이거 열어! 라이즈 궁이네? 그만 가자 했을 거예요 임팩트는. 근데 나머지 챔피언들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엇갈렸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후배를 더 보게 됐군요. 아, 바로는 무조건 폭스 겁니다. 자, 이제 가서 정비하고 추가 아이템 구매해서 들어올 거예요, 에코폭스. 자, 현장에는 에코폭스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혼자 응원했던 분은 지금 흐뭇하겠네요. 네. 자, 아직까지도 억제기 재생성은 되지 않았고요. 이거 근데 폭스도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했다가 한번 물렸거든요. 이번에는 천천히 들어가서 마무리해야죠. 예. 아까 탑 억제기 밀다가 섬짓했을 거예요. 그럼요. 이거 설마?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리퀴드는 그 설마를 다시 한번 재현시켜야 되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 게 아직도 라이즈가 스웨인보다 레벨이 낮아요. 아직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자 미드 억제기는 뭐 나오자마자 밀리겠네요. 이거 이니시 한 번이죠. 어 근데 타워 너무 잘 미는데요. 그리고 알텍의 데미지가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지금 4쿼텐까지 남아있는 게이틀린이거든요. 조가스 너무 든든해요. 네 미덕적이 밀렸고요. 네 바텀 지금 쌍둥이 타워 하나 밀리겠고요. 쌍둥이 타워 한 대 남았습니다. 네. 이니시 후니 사용공부 잘 들어갔어요. 근데 후니가 그대로 냠냠냠냠 포멸터 야 뒤에서 다 뛰었어요. 더블 리프트 딜합니다. 와! 야, 임팩트! 임팩트가 3인 에어본! 대박! 이야 임팩트! 네 더블킬 트리플킬! 더블립 쭉쭉 들어가요! 미쳤는데요? 쿼드라킬입니다! 이거를 막나요? 해내네요? 아니 후니가 앞에 있으니까 후니에게 CC를 집중시키면서 한타를 이어갔고 이후에는 더 임팩트에 저 튀어나온 바위에 부딪히는 게 대박이었습니다. 에어본이 딜러진을 다 띄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후니가 맞는 동안 폭스의 딜러지도 제대로 딜을 하지 못했고 결국 한타 패배됐습니다. 네. 와 이 한타는 진짜 다 잘했는데 원래 사용 선고 연계 여기서 후니 1점 살 수 있었고 포멜터가 앞에서 어그로 끕니다. 포싱 맞았지만 버텼어요. 그리고 임팩트 네. 공격 보세요. 그리고 이후에 임팩트 박치기까지 와 대박이었죠. 혼자서 에오본을 두 번이나 대박을 쳐버렸어요. 예. 예술이었습니다. 예술.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이쪽은 후니 혼자 맞아 죽는 동안에 이쪽은 임팩트가 에어본 두 번 띄우고 탱킹하고 스웨인이 탱킹하고 존야로 시간 끌고 다섯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너무 잘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수비였습니다만 해냈다는 겁니다.
리퀴드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진짜 임무를 보여줄 때가 좀 있네요. 예, 저렇게 말이죠. 자, 그래도 지금 이제 꾸역꾸역 막았다는 거지 억제기가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확 나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라이즈가 있다 보니까 언제 공간 왜곡으로 또 훅 들어와서 백도어 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긴장의 끈은 늦추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애매합니다. 왜냐면 어느 사이인가 딜러진 레벨이 완벽하게 역전됐어요. 포벨트는 처음부터 이기고 있었는데 2레벨 차이 나버렸고 알텍과 더블리프트 1레벨 차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지금 사실상 둘 다 차이 없는 거거든요. 네. 몰라요. 자,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와드로 위치 확인. 네. 후니도 3코어 이후에 동결당했습니다. 아이템. 네. 진짜 몰라요. 이거 전형적인 억제기 밀어놓고 역전당하는 경기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거든요. 폭스 이번에 이득 크게 못 보면은 경기 이상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정말 해내야 됩니다. 네. 2번이 가장 중요해요. 예. 이미 상황은 7대3 이 정도도 아닌데 6대4 정도예요. 장담 못해요. 자, 더 설치하면서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더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폭스가 한타 이기려면은 알텍도 딜을 잘해야 되지만 피닉스도 잘해야 됩니다. 한타에서 계속해서 피닉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안 돼요. 옆으로 돌아서는 피닉스. 자, 미니언 웨이브 들어옵니다. 네, 지금 억제기만 밀고 도망가는 게 베스트일 것 같은데요, 폭스는. 그대로 밀러가나요? 그대로? 그대로? 자, 근데 위쪽에 추가 억제기 지금 나왔고요. 훈이 당기고 한번 더 당기고 네. 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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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텼어요. 그리고 와 또다시 좋냐로 근데 포벨트 전멸 없거든요. 포벨트 네, 아디라 방패를 막았습니다. 포벨트 잡았어요. 포벨트 잡았고 임팩트 임팩트 자 근데 오 와 밀어내요. 와 네 엑스미시 와 피닉스 임팩트 마무리가 안 됐어요. 피닉스 마무리 안 됐어요. 밀어냈어요. 이거를 알텍이 야 야 대단하네요. 와 이 경기는 내가 캐리한다. 네. 8킬을 대서 4OC 알텍 더블리프트 더블리프트 2대스에서 졌네요. 그렇네요. 원딜은 2대스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예, 에코폭스 울려 퍼지고 있고 쌍둥이 포탑 밀면서 그대로 넥서스 때리면 경기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여유를 부리고 있죠. 임팩트 잡혔고요. 에이스 넥서스 파괴됩니다. GG. 야 에코폭스 2대 0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야 너무 잘하는데요. 네. 야 진짜 중결승다운 그런 경기력 나오고 있습니다. 와 기가 막혔습니다. 예. 계속해서 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장 잘한 케이틀린이었는데 네. 마지막 안타 때 결국 그 딜을 해내면서 승리를 가져간 에코폭스가 됐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더블리프트 뛰어가는 거 보니까 화장실이 급한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저도 저 마음 잘 알죠. 네. 게임 끝나자마자 이제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들 거거든요. 예. 아, 근데 진짜 이번 경기는 리퀴드의 한타력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타의 집중력으로 해내네요. 그렇네요. 하지만 그게 게임의 승리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자, 과연 세 번째 경기에서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두 팀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스프링 스플릿 플레이오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